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중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만큼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역대 국정원장 네 사람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구속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세훈 이명박 대통령 때의 국정원장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새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 네 사람이 여러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병기, 이병호 두 분은 재판이 길어져서 지금 구속이 잠시 정지되고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기 그리고 남재준 이병호 세 분에게 적용된 이 혐의가 공통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국정원의 예산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공했다. 요게 국고 손실죄에 해당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국고 손실죄에 해당하려면 이세 분이 회계 직원이어야 되는데, 회계 직원이 아니라는 게 통설인데, 대법원은 회계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징역형을 선고해 놓고 아마 며칠 안으로 대법원 또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끈질기게 논리적으로 이 대법원의 판결에 이 반박을 하고 있는 분은 이병호 국정원장입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 정보부 시절부터 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 키워낸 참 훌륭한 정보맨입니다. 이 정보맨을 한 사람 제대로 키워낸다는 것은 국가적 자산입니다. 이분은 1940년생이니까 벌써 81살인데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사 19기 출신이고 월남에 참전했고 대령으로 예편했으며 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을 공사, 차장, 그리고 잠시 대사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원장,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장으로 재직을 했고, 이분은 그야말로 정치에 관여한다든지 누구를 뒷조사하는 이런 일에 손대지 않고 오로지 북한 노동당 정권만 바라보면서 정보맨 생활을 해온 분입니다. 이분이 계셨던 2015년, 2017년 사이에 우리 국정원이 제대로 북한 노동당 정권을 붕괴시키고 김정은을 쫓아내기 위한 공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병호 원장을 아주 테러 대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괴롭혔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역대 국정원장 네 사람이 다 구속되느냐. 이런 일은 반공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국가 정보기관장을 이렇게 다루는 나라는 단연코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이분들이 역적 모의를 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했을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그 이외에는 국가정보기관장을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은 비밀기관입니다. 그리고 적과 싸우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합법과 비합법을 오고 가는 기관입니다. 법을 지켜서 적과 싸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과 싸우는데 그게 법의 영역입니까? 법의 영역이면 살인을 못하게 하니까 적군을 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정보기관은 어떤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대를 암살합니다.
근데 그 암살하지 마라 하면은 정보기관 노릇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고 암살할 때 허가 받아가지고 저 국회 동의도 받아서 하라.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이 활동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상대인 북한 노동당 정권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암살단을 보낸 이런 적을 상대하면서 법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원래 국가정보기관은 법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받더라도 포괄적으로 받습니다. 우리와 비교되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정보원이나 안기부나 정보부가 모사드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해가지고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죄목으로 이네 사람을 감옥에 보냈느냐? 누구 좋아라고 한 거냐? 누구 좋아라고 이렇게 하느냐? 누구 좋아라고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 이병호 전 원장이 몇 차례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 탄원서는 정말 잘쓴 겁니다. 왜잘 썼느냐? 이 탄원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 정보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더구나 뚜렷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모사드처럼 일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정치 권력이 여기에 제동을 걸고 있고 더구나 김정은과 싸웠다고 해가지고 이내 정보기관장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울분을 이성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쓴 탄원서를 몇달 전에도 제가 한 5분에 걸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대부분의 확정 판결이 다가왔는데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 마지막이 될 탄원서를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물론 대법원에 제출한 겁니다만은 제가 이걸 읽어보고 울분이 사무쳐서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병호 원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탄원의 글을 올립니다. 그만큼 제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릴 소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적대로 적폐청산은 광풍이었습니다. 그 광풍은 국정원장 3명을 감옥에 보내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와 정부 책임자 3명을 정부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는 혐의로 한꺼번에 감옥에 보내는 사례는 어떤 문명국가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다만 이병호 원장은 요 같은 사건으로 엮인 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남재준 그리고 이병기, 이병호 세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엄청난 엄정한 법치가 이루어지는 모범 국가 이게 때문일까요? 이 사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사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원 예산을 갖다 쓴 것은 나쁘다. 이런 적폐는 단죄되어야 한다. 라는 예단 하에서 단선적 법리 해석으로만 적반할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의 국가안보지휘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문제점도 함축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리가 요구되는 중차대한 의미의 사건입니다. 국격에 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2018년, 먼저 일어나 죽여라, Rise and Kill First라는 제목하의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관한 책이 미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표적 암살, Targeted Killing 해온 사례를 수록한 글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의해 암살된 인원의 수는 수천 명에 이릅니다. 이 암살 임무는 이스라엘 수상의 직접 지휘하에 이루어집니다. 암살 대상이 수록된 레드 페이지라는 문서는 반드시 수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수상과 정보기관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스라엘 국가 안보를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한 팀인 공동체 관계입니다.
이책 589쪽에 당시 이스라엘 수상인 샤론이 모사드 부장에게 지시한 사례가 등장하는데 이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샤론 수상은 아라파트 당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의 비리를 국제사회에 폭로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수명의 저널리스트와 책 발간과 관련 홍보 프로젝트를 협의했습니다. 당시 아라파트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중동평화의 상징적인 인물로 암살할 때 엄청난 역풍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암살보다는 비리 폭로를 통해서 아라파트의 국제적 영향력을 실추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샤론 수상은 모사드 부장에게 배당된 비밀 자금을 전용해서 이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샤론 수상의 지시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난도 없었습니다. 모사드 부장 사례에서 보듯이 전 세계 모든 정보기관장은 자신의 비밀리에 집행할 수 있는 비밀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밀리에 집행할 수 있는 국정원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사업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국가안보 업무에 사용하는 사업예산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세부사용 규정이나 지침이 없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정원장 사업비는 현 시점에서는 특정할 수 없지만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업무 수요에 대비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다른 나라 정보기관장의 비밀 자금도 같은 성격입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샤론 수상의 지시와 같은 맥락의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3명의 국정원장이 모두 감옥에 갔습니다. 정보기관장의 비밀 자금에 대한 지시가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렇게 판이하게 취급받게 되었는지 세계의 어느 정보기관도 이를 이해하거나 납득치 못할 것입니다. 세계 모든 정보기관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운영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혹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샤론 수상 지시와 다르다. 샤론 수상의 지시는 그 사용 용도가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나 박 대통령의 지시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 정보 예산을 청와대에 지원하라는 행정적 성격의 지시다. 따라서 이 지시는 국가 정보 예산을 남용한 국고 손실 범죄다. 국정원장들은 대통령의 지시라 해도 국가 안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시를 따지지 않고 따랐기 때문에 공범자들이다. 국정원 예산을 용도 외 사용한 것이다 라고 반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는 다음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대통령은 국정원 예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가?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국가안보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있나? 3.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국정원장들에게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대통령은 국가안보 수호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궁극적 국가안보 책임자입니다. 이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은 두 가지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과 국가정보기관입니다. 물론 다른 정부 부처도 국가안보와 유관되어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장치는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직접 활용하는 특수한 장치입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안보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국가안보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고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은 인사, 편제를 포함 국정원의 운영 전반을 직접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에 대한 지휘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총체적인 국가안보 지휘권의 일환입니다.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 지원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국정원을 지휘하는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병헌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20억 정도 되는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 제공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고 과거에도 그러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습니다. 관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국고 손실을 가져온 범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국정원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권 중 예산 지휘는 안 된다는 제한을 간 것입니다. 헌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총체적 국가안보 지휘권에 제한을 가한 형국이 된 것입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로 전용토록 지시한 후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음이 분명하다면 이는 범죄일 것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시 자체가 대통령이 할수 없는 불법적인 지시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범죄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관건일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금이 대통령만이 아는 외교 업무나 주한미군 장병을 포함한 안보 관계자에 대한 경력금 또는 샤론 수상의 조치와 비슷하게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는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과연 이를 국가 안보와 무관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국고 손실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지분된 자금 전부가 사적 용도로 쓰여졌을까요? 이중 최소한 일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쓰여지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일단 끝내고 계속 요 귀니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김정은이가 그렇게 싫어하는 국정원장을 골라서 감옥에 집어넣었느냐? 지금 음지에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싸워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국정원을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동원해 가지고 그 국정원장을 징역형에 처하는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거냐? 그 원인이 어디냐? 과거에 관행대로 했던 것은 처벌을 안 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의 새 국정원장을 표적으로 삼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것은 이 집권 세력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죠. 이 집권 세력이 어떤 집권 세력입니까?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신정복을 존경한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장명은 신정복이가 지어주었다고 자랑하고, 최근에는 국정원 원훈석에 영혼이 깃든 글을 새기면서 신정복의 글씨체를 쓴, 그리하여 김일성 정신을 신정복을 매개로 해가지고 국정원 앞마당에 불러들인 문재인,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잡고 있는 이 정권이 누굴 적으로 보느냐? 김정은을 주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저절로 그 김정은과 싸웠던 새 국정원장을 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대법원이나 판사들이 법을 이렇게 왜곡 적용하고 있다. 요게 핵심 중 핵심이죠.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